관리국의 요청으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. 침식 체토벌건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.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로 저를 지목하시다니 안목이 좋으시군요, 사장님. 언제나 만전을 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명령을 내려주시죠. 사장님의 출근 시간은 정말 자유분방하군요.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. 제 슈트가 마음에 드시면 이참에 저희 관리국과 함께 하시죠. 특별히 추천서도 써드리겠습니다. 응? 무슨 일이십니까?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전투만 합니다. 저희는 헬멧을 벗지 않습니다. 그랬다간 모두 놀라 까무러칠 테니까요. 조용하고 평화로운 건 질색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좋아하는 거죠. 한 번 딴 와인은 맛이 변하기 전에 탈탈 털어서 비워야 합니다. 제 총도 마찬가지죠. 어머니의 뱃속이든 인공 배양실이든 일단 태어나면 다 똑같은 사람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사장님은 참 장난기가 많으시군요. 저도 장난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다 뜻이 있으시겠죠?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임무는 뭐죠? 진입 명령 기다리는 중입니다. 오늘 컨디션 최고입니다. 또 덤빌 놈 있나? 적성 개체 반응 소실 철수하겠습니다. 좀 더 개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기다리고 있어라. 이 빚은 곧 갚아주도록 하지. 오늘 신기록 좀 세워볼까? 다른 소대보다 뒤처지지 않게만 하자고. 좋은 장비군요. 제 갑오로 삼아도 되겠습니다. 움직이지 않는 표적지는 따분하군요. 이제 실전으로 가시죠. 개조를 마쳤습니다. 바로 전장 투입 가능합니다. 우수한 장비는 우수한 인력과 함께할 때 제 성능을 발휘하죠.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가 누구인가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. 누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. 제가 관리국을 위해 싸우는 것도, 사장님을 따르는 것도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순전히 제 의지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따로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? 신경 써주신 만큼 분투해 보겠습니다. 군인에게도 돈은 필요한 법이죠. 사장님만 믿겠습니다. 열정을 바치는 건 좋지만 동기부여도 중요한 법입니다. 응? 무슨 일이십니까?